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노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개인 공간에다가 메일 글쓰기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몇 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메일 글쓰기에 맞게 이렇게 위쪽에 커버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커버하고 아이콘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프라이빗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왼쪽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여러 페이지들을 또 묶어 가지고 하나의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요 메일 글쓰기하고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empty with 아이콘이 있고요. empty 페이지가 있고 템플릿, 임포트 이런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메일 글쓰기라고 우선 놓고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때 요거는 이제 아이콘과 같이 아이콘이면은 아까 이렇게 아이콘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아이콘의 함께 된빈 페이지라는 소리고요. 요거는 완전히 빈 페이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나중에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 템플릿은 노션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점점 이 템플릿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콘이 있는 빈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랜덤으로 발생을 합니다. 랜덤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아이콘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Add 커버라고 이렇게 나와요. Add 커버라고 나오죠. 요것은 이제 커버를 누르시면 되는 커버를 추가하는 부분들인데 Add 커버라고 누르시면은 하나의 커버가 또 이것도 랜덤으로 발생을 하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이제 체인지 커버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체인지 커버가 있고 리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우선 체인지 커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이 커버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몇 개의 기능들이 나와요.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션에서 정말로 기본적인 뭐 그림이 그렇게 좋은 편들이 아닌 이런 그림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쓰일 만한 그림들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냐? 바로 여기 이 부분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요쪽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제 노션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만그어 무료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을 클릭하시면은 좋은 그림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요만큼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글쓰기에 관한 거다. 그러면은 라이트라고 한국어는 찾으면은 잘안 나와요. 뭐 글쓰기 체도 몇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라이트, 뭐 라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면은 글쓰기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작권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사용했던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사용했던 거하고 다른 한번 그림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쓰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바로 요거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것을 뒤쪽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업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1500 픽셀에 맞게 요게 베스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1500 픽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커버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그 이미지죠. 예, 이미지의 그 절대 경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링크 형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저작권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업로드 한 사례가 바로 저희 포털 사이트 제가 만든 걸 보면은 이렇게
픽셀에 맞게 맞추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 커버를 예, 또 만들어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지션 같은 경우에 요 그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금 방향을 앞뒤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펜을 조금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또 동일하게 업로드한 이미지 여러분들이 아이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콘을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준 것을 사용한다. 뭐 이것도 똑같이 라이트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글쓰기와 관련된 아이콘들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메일 글쓰기. 그러면은 뭔가 두 개가 맞죠? 커버하고 아이콘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늘은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글쓰기와 관련된 관련된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하고 그다음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에 작성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이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